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오늘 하루 800명 넘게 증가해 모두 3,000명을 넘었습니다. 확산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가운데 대구에서는 17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에 완치됐다가 재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여성에 대해서 보건당국은 재감염이 아닌 재발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보고됐지만 시민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천경찰서 구내식당에서 조리원으로 일하는 6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경찰서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이 여성은 신천지 신도로 신천지 과천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한국발 여객기 하노이 공항 착륙을 갑자기 불허하면서 아시아나 여객기가 이륙 40분 만에 돌아오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국인을 문전박대하는 나라들도 전 세계 71개 나라로 늘었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일부 매장이 공적 마스크를 발매해서 현금 결제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트 측은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하루 만에 카드 결제를 허용했습니다. 유행이 안 남거든요. 이후로 카드 결제 인상이 되죠. 일요일을 하루 앞두고 영락, 충현 등 대형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방역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예배를 강행할 경우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있습니다. 어제 2,000명대로 늘더니 오늘은 3,0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하루 동안 800명 넘게 늘어난 겁니다. 대한민국에 안전한 곳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대로라면 확진자 증가폭이 더 커질 거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날씨 좋은 주말 오후였지만 대구는 물론 서울 명동 거리도 텅텅 비었습니다. 첫 소식 전혜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813명 늘었습니다. 지난달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3,15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확산 속도입니다.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000명을 넘을 때까지 37일이 걸렸지만 2,000명대로 늘어나는 데는 이틀, 3,000명대가 되는 데는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 2,690명의 확진자가 늘어난 셈인데 확산세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3월 초까지가 이번 코로나19 유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실 것을 계속 강조드리겠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만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확진자의 절반 이상은 신천지 교회와 연관돼 있습니다. 사망자도 속출했습니다. 환자에 대한 그 입원이나 이 치료 지침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방역대책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침 개정을 준비 중이고 호흡기 질환이 있는 노약자를 중심으로 의료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하지만 급속도로 퍼지는 확진자를 감당할 수 있을지엔 의문이 남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열의 7은 대구에 집중돼 있습니다. 오늘 사망자도 대구에서 한 명 더 늘었는데요. 대구 현장에 나가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배우미 기자, 많이 수척해 보이는데요. 대구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가 오늘도 많이 늘었는데요. 자세한 현장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대구에서 사망자가 한 명 더 늘었습니다. 당뇨와 파킨슨병을 알아오던 77살 남성인데요. 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를 받던 도중 오늘 오전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사망자는 총 17명. 그중 한 명을 빼곤 모두 대구 경북 환자입니다. 확진자가 많이 나온 만큼 사망자도 많이 나오는 건데요. 오늘로 대구에서만 2,23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대구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는 중증 환자도 9명에 달해 보건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그제부터 무증상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을 전수조사하고 있는데요. 확진율이 72%여서 확진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민들이 마음 졸이고 계실 거고 지금 백의자가 있는 곳도 텅텅 비어있는데 그 지금 현장 분위기들이 어떻습니까? 네, 이곳 동성로 지하상가는 지하철과 연결돼 있어서
평소 같으면 지금 사람들이 정말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곳인데요. 보시다시피 상가들은 아예 문을 닫았고 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시민 모두가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건데요.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꺾이지 않자 대구의 모든 학교들은 개학을 2주 더 다음 달 23일까지 미뤘습니다. 대구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경북도도 개학을 일주일 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배유미 기자를 포함해 대구에서 고생하는 취재진들도 건강 챙기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 대구는 지금 밀려드는 환자들로 병원이 포화 상태입니다. 확진을 받고도 입원 못한 사람이 숨지는가 하면 검사 한 번 못 받아보고 7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양성 판정을 받은 배우자도 입원할 병상이 없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코로나19 14번째 사망자인 70살 여성 이모 씨의 빈소입니다. 아직 영정 사진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 새벽 숨진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유족들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대상이었는데 다행히 숨진 이 씨의 아들과 딸은 음성이 나와 이제야 장례를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족들은 이 씨가 숨지기 전까지 코로나19 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22일부터 증상을 보였는데 보건소와 병원에서 번번이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보건소에서 검사해도 된다고 했으면 아마 갔을 거예요. 차라리 신천지였으면, 엄마가 신천지였으면 이렇게 있었겠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도 잠시, 아들과 딸의 걱정은 지난해 폐암 수술을 받은 아버지에게 향합니다. 어머니가 숨진 뒤 받은 검사에서 아버지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입원할 병상이 없어 아버지는 집에서 대기 중입니다. 우선은 병원에 입원을 시켜달라 했거든요. 엄마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까지 또 그러면 안 된다고. 대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2,200명을 넘어섰고 이 중 1,300여 명이 입원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와 치료, 기본적인 의료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격리 치료를 마치고 완치 판정을 받았던 25번 환자. 퇴원 엿새 만에 코로나19 검사에서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재확진 사례가 발생한 건데 이게 재발한 건지 아니면 완치 후 다시 걸린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한 번 걸렸다 완치돼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이상형 기자입니다.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고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25번 환자. 74살 여성인 이 환자는 당시 중국 광둥성을 다녀온 아들 부부로부터 감염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13일간 격리 치료를 받았던 이 여성은 48시간 동안 두 차례 연속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지난 22일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엿새 뒤 기침과 가래 증상이 있어 자진 신고를 했고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첫 번째 재확진 사례가 된 겁니다. 퇴원했으니까 하루에 뭐 두 번씩 전화해서 모니터링을 했던 것 같아요. 증상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환자가 다시 바이러스에 노출돼 감염됐을 가능성보다는 몸 안에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 환자분은 상당히 연세가 많으셔서 좀 면역이 좀 저하된 상태에서 이렇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가 재발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5번 환자도 퇴원 후에는 집에만 머물렀다고 진술했고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던 아들 부부는 아직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미 중국과 일본에서 10건이 넘는 재발 사례가 보고됐다며 중앙임상위원회와 정확한 사례 조사를 한 뒤 퇴원 환자에 대한 추가 자가격리 등의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사태 초기 몇몇 국가들은 중국인 입국 금지를 단행했지만 우리 정부는 망설였죠.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입국 금지 당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번엔 베트남에서 우리 여객기를 문전박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기업이 상당수 진출해 있고 앞서 강경화 장관이 입국 제한 조치에 강력 항의했는데도 소용없었습니다. 자국민 안전보다는 외교 관계를 중시할 때 이런 상황까지 올 줄 정말 몰랐을까요?
국제사회가 현재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껴지는 사건입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 승객 40명을 태운 베트남행 아시아나 여객기가 인천공항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륙 20분 뒤 베트남 당국은 목적지인 하노이 공항에 지금부터 착륙을 불허한다고 아시아나 측에 통보했습니다. 대신 144km 떨어진 번돈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하노이 공항에서 인근 번돈 공항으로 이용하라고 연락을 받아봤고요. 번돈 공항에 이용한 이력이 없어갖고 일단 회항을 결정을 했고요. 아시아나 측은 이륙 40분 만에 기수를 돌려 다시 인천으로 회항했습니다. 베트남의 하노이 착륙 불허는 예고됐지만 실시 시점이 명확치 않았던 상황. 비행 도중 벌어진 초유의 해양 사태에 승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 승무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뭔 일이냐 물어보니까 이제 뭐 현지에서 랜딩을 막았다. 가지도 못하고 돌아왔으니까 좀 많이 허탈하고 화도 나고 그러죠. 짜증나고. 베트남 당국은 이에 앞서 어제 입국한 한국인들도 공항과 병원 등에서 이틀째 강제 격리 중입니다. 갑자기 보건당국하고 국립공무관들이 와가지고 무조건 한국인은 가야 된다. 완전히 그냥 봉쇄된 거 감옥살이 하다 싶은데. 오늘부터는 한국인들에 대한 15일 무비자 입국도 중단했습니다. 베트남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활동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가가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문도 언제 닫힐지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어 곳 검토 중이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한국 교민 3만 명가량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이곳에서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인 미국 내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분위기는 흉흉하죠. 감염이 된 사람이 불안한 일이라 하는 거잖아요. 중국에 이어 한국이 코로나19 확산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지목된 탓에 한인사회는 더 위축된 모습입니다. 네, 확진자가 나오자 한국인들도 외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한인마트와 음식점이 밀집한 이곳 주차장은 이렇게 텅 비었습니다. LA를 다녀간 뒤 감염 사실이 드러난 대한항공 승무원은 한인타운을 거치지 않았다고 총영사관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른 두 곳을 방문했다고 밝혀 이번엔 두 곳이 어딘지 공개하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가급적 피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오실 지인분들도 일정 기간 동안은 만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미국 내 확진자가 63명으로 느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이어 입국 금지국을 추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가 거론됩니다. Well, we're looking at that right now and we're looking at a couple of countries, a few countries that have a little bit disproportionately high number and we're going to make that decision very soon. 코로나19 우려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는 말레이시아 등이 추가되면서 72개국으로 늘었습니다. 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경기도 과천에서는 경찰서까지 폐쇄됐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일하는 60대 여성이 확진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신천지 신도였습니다. 약 2주 전 신천지 과천교회에 다녀오고도 열흘을 출근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경찰서 별관 출입구가 굳게 닫혔습니다. 과천경찰서 구내식당 조리원으로 일하는 60살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 여성은 지난 16일 신천지 과천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열흘이나 경찰서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동작구청에서 27일 야간에 신천지 교인 여부와 16일 예배 참석 여부를 전화로 이제 물어봐서 본인이 맞다 참석했다고 대답했다는 것을 저희한테 알려온 겁니다. 전남 여수에서도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에서 대학을 다닌 22살 남성입니다. 대구시는 이 남성이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인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24일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남성은 대구가 아닌 전남 여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31번 환자가 신천지 대구교회에 다녀간 지난 16일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가족들이 사는 여수로 이동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주소지가 대구여서 전라남도가 파악한 도내 신천지 신도 명단엔 누락돼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남성은 순천의료원에 격리됐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내 병원과 약국, 식당을 거쳐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과천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쪽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종교적 문제가 아닌 의학적 관점에서 신천지 신도를 전수조사하는 게 급선무지만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증상을 숨겨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이모 씨는 어제 구청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구청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주사 중인데요. 선생님 아니세요? 아닌데요? 아니세요? 신천지 신도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였는데 전화를 받은 이 씨는 구청에서 찾던 박모 씨도 신천지 교인도 아니었습니다. 이 씨가 신천지 신도가 아니라고 답하자 구청 직원은 추가 확인도 없이 조사를 마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명단인데요. 네. 본인 아니시면은 일단 체크해놓겠습니다. 명단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전화로 조사가 이뤄지다 보니 응답자가 신천지 신도라는 걸 부인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또 신천지 신도라고 해도 코로나19 증상을 속이면 이 역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해외 신도 3만여 명을 제외하고 신천지 신도 88%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총 17만 1,682명, 88.1%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이 중 증상이 있는 것으로 답변한 유증상자는 1.9%, 3,381명이며 그러나 교인 명단과 조사 방식의 허술함이 드러나면서 신천지 전수조사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충남 천안에서는 오늘까지 4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상당수가 줌바 댄스 강사와 수강생이었습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땀을 흘리고 또 강사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수업을 하다 보니 전염이 확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확진자가 더 나올까 방역당국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늘까지 모두 46명입니다. 지난 25일 첫 확진자가 나왔고 어제 하루에만 27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 다수는 천안 지역에서 줌바 댄스 수업에 참여한 강사와 수강생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5일과 26일 3명의 줌바 댄스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수강생 중에서도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겁니다. 아파트 문화센터와 피트니스 센터 등에서 이들에게 강습받은 수강생은 8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진은 아니시고 그렇죠. 강사분들로 저희로 이제 폐쇄됐고요. 상가 문 닫아두고 위에 저 학생들 공부하는 데 다 문 닫았어요. 강습이 이뤄진 장소는 대부분 좁고 밀폐된 공간입니다. 이런 곳에서 호흡량이 많은 운동을 할 경우 땀과 비말이 곧바로 옆 사람에게 전달돼 코로나19에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제 숨을 크게 쉬면서 하고 있으니 계속 바이러스의 배출량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강사하고 학생들 마주보게 되잖아요. 앞줄부터 감염이 되기 시작하죠. 방역당국은 강사들과 접촉한 수강생을 전수조사하고 해당 스포츠시설 회원들의 감염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서울 명동에 있는 건물에서 7명이 일제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같은 회사 동료입니다. 건물은 곧바로 긴급 폐쇄됐고 주말인데도 여기가 명동이 맞나 싶을 만큼 거리가 썰렁해졌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서울 명동 거리 한복판에 있는 8층 건물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건물 전체가 폐쇄됐다는 공고문도 붙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어제까지 이 건물에서만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이나 잇따라 나왔기 때문입니다. 확진자들은 모두 건물 5, 6층을 쓰는 같은 회사 직장 동료 사이로 최초 확진자인 40대 남성은 최근 홍콩과 대구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확진자 7명이 주로 대중교통으로 인천과 파주, 안양 등 수도권 각지에서 출퇴근한 걸로 파악되자
방역당국은 주거지에서의 추가 감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건물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인근 보행로는 지나는 이를 셀 수 있을 만큼 인적이 뜸해졌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7명이나 나와가지고 되게 무서웠고 오는 것도 되게 망설였어요. 약속이 카페에 있는데 그래도 좀 카페 좀 둘러보면서 사람 최대한 없는 곳으로 일단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가게 문을 열어도 손님이 안 온다고 말합니다. 방역하시는 분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완전히 뭐 개점 휴업입니다. 방역 당국은 건물 주변을 소독하고 확진자들이 인근 상가 등에 들렀는지 동선을 추가 파악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네, 교도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교도소 교도관과 경북 김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외부 출입이 자유로운 교도관은 그렇다 쳐도 수감 중인 사람이 어떻게 감염이 됐을까요? 이 확진 판정을 받은 재소자는 지난달 입소한 이후 밖에 나온 적도 없다는데 감염 경로가 미스터리입니다. 공국진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소독 장비를 실은 차량이 교도소 정문을 나옵니다. 주변에선 긴급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경북 김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60살 재소자가 오늘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아니, 그냥 참관이 많았습니다. 한 몇 번씩은 모르니까 그냥 꺼내서 도움을 엄청 쳐가지고 전진을 다쳤죠. 교도관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재소자가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확진자는 1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미결수로 지난달 21일 입소했습니다. 재소자 3명과 함께 홍보실에서 생활해오다 그제부터 발열과 오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김천 교도소인데요. 재소자들이 밀폐된 환경에서 생활한다는 점 때문에 집단 감염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가 나옵니다. 교도소에는 직원과 수용자를 포함해 900명이 생활해 있습니다. 확진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구속 집행 정지 승인을 받아 교도소 내 다른 시설에 격리됐습니다. 혼거실에서 생활한 재소자 3명을 비롯해 접촉이 의심되는 수용자 11명도 독거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전혀 밖에서 활동한 것도 없이 확진이 됐습니다. 지금 검역관을 보내서 역학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감염된 상태로 입소했거나 교도소 내에서 누군가에 의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금처럼 귀한 마스크, 금스크라는 말이 실감나는 장면입니다. 길게 줄지어 서 있는 사람들, 마스크 판다는 소식에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저기 돌다 지친 나머지 어디에 마스크 재고가 있는지 알려주는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만 이마저도 IT 어두운 어르신들에게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약국에서 261만 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55만 개. 정부는 오늘 마스크 448만 장을 약국과 농협 같은 공식 판매처에 풀었다고 밝혔지만 마스크 구하기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정부가 전국 약 2만 4천 개 약국에 배분하는 마스크는 한 곳당 100장, 한 사람당 최대 5장씩 20명에게 팔면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마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약국이 많습니다. 아직 안 왔어요.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게 그냥 한 10분도 안 돼서 다 나가고 있어요. 오늘도 행복한 백화점 앞에는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긴 줄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당 5매로 수량이 제한돼 있지만요. 이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1시간 정도를 줄을 서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는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어서 매일 이곳에는 1만 6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부랴부랴 인천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1시간 이상 기다렸다가 5매 가지고 조금 최소한 보름 이상은 써야 되겠죠. 언제 살지를 모르니까. 근데 실제로는 없어요. 있다곤 하지만 없어요. 지방에 제가 우체국 때 가봤는데 진작에 배신이 되고. 마스크 품귀에 마스크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정부는 마스크가 풀린다고 공언했지만 미처 구하지 못한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은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나라가 공급하는 마스크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물량이 충분하지도 않은 데다 현금 결제만 받는 곳도 있었습니다. 마스크 사기가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할까요? 사공성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농협과 우체국에 정부 공급분 마스크 판매가 시작된 어제 오후. 경북 청도에 사는 A씨는 마스크를 사려고 집 근처 농협 하나로마트에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마스크를 살 때 신용카드는 받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카드 결제를 하는 순간 직원 한 명이 카드는 안 된다, 이익이 없다, 남는 게 없다라는 식으로 카드 결제를 거부했거든요. 판매처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신용카드 결제는 이윤이 안 남는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한 겁니다. 나라에서 이제 하는 건데 이윤이 안 남는다는 이유로 카드 결제 받는다는 건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논란이 커지자 해당 하나로마트 측은 결제 대기 시간을 줄이려 했던 거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카드를 받고 하니까 영수증 기다리고 사람들이 줄 서서 바쁘다고 현금하고 하면 풀어서 갈 건데 왜 그러냐고 이게 불만이 좀 많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채널A 취재가 시작되자 오늘부터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했습니다. 농협 관계자는 이윤 때문에 카드 결제를 거부한 건 아니라면서도 지역 마트 입장에선 운송비나 인건비 때문에 공적 마스크 판매로 손해를 보는 것은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막 공급을 시작한 공적 마스크가 시민의 손에 제대로 전달되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수상한 남자들이 뭔가를 옮깁니다. 한 시민의 신고로 잡고 보니 앞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 마스크가 2만 장 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많은 걸 남몰래 어디로 빼돌리려고 한 걸까요? 최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목길에 흰색 트럭이 멈춰서더니 남성들이 내려 바쁘게 움직입니다. 잠시 뒤 커다란 택배 상자 여러 개를 남겨놓고 출발했습니다. 112에 택배 상자를 든 성인 남자 두 명이 수상해 보인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새벽 3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마스크가 2,500개씩 들어있는 택배 상자 10개를 발견해 압수하고 상자 더미 옆에 있던 중국 동포 출신 남성 두 명을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우리 국적을 가진 귀화자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외 반출을 목적으로 마스크 2만여 개를 대량 매입한 걸로 의심하고 있다며 매입 과정과 최종 반출 목적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통신 기록 등을 조회해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 조치를 위반했는지 확인하고 이들을 도운 다른 사람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예배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던 대형 교회들이 일요일을 딱 하루 앞두고 잇따라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염병 앞에서만큼은 신도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 게 교회와 신앙의 진정한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교회로 통하는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중단을 결정한 영락교회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예배 유지를 고수했지만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충현, 광림교회 등 대형 교회들도 내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한다고 긴급 공지했습니다. 지난 예배만큼은 고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모든 장로님 성도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3월 1일과 3월 8일 주일까지 주일 예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구로구 연세중앙교회와 송파구 임마누엘 교회 등 일부 교회는 이번 주에도 예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 성도들이 원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강압적으로는 안 하거든요. 온라인도 있고 이제 오셔서 예배드린 것도 있으니까 성도들을 택해서 하시라고. 정부는 이번 주말이 코로나19 확산의 중대 고비라며 종교 행사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주최 측에서 이 행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방역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됩니다. 그러한 조치를 위반하시는 경우에는 관련된 법령에 의한 처벌은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말. 앞서 천주교는 모든 미사를, 조계종도 모든 법회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신천지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이름에 신천지가 붙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난데없이 불똥맞은 주민들 부랴부랴 이름 바꾸기에 나섰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아파트 복도에 내걸린 공고문입니다. 아파트 단지 이름을 바꾸는 절차가 자세히 설명돼 있습니다. 1,500여 명 가구가 사는 이 아파트 단지 이름은 우방 신천지타운.
2004년 우방 건설이 지은 이 아파트는 신천지 예수교와 관련이 없습니다. 아파트 이름을 어디에서 누가 부를 때 우방 신천지삼이다가 전부 묘한 웃음을 지어요. 아파트 단지 이름이 이렇다 보니 요즘 괜한 오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교인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까지 잘못 알려지면서 결국 아파트 단지 이름 변경을 주민투표에 붙이기로 한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 신천지교 다니는 분들만 사는데요.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요. 아 이건 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주위 분들한테 보니까 전부 다 야 그거 바꿔야 된다. 신천지 얘기만 나와도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바꾸려면 찬성이야. 입주자 대표회의는 지난 28일 아파트 단지 안에 공고문을 붙이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 80% 이상이 동의하면 아파트 이름을 바꾸고 새 이름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신천지라는 이름이 들어간 아파트는 대구의 두 곳을 포함해 다른 지역에도 많습니다. 아프다고 좀 이름이 교수들 좋았는데 이제 신천지 교회 때문에 이름이 이미지가 코로나19 확산 속에 신천지가 슈퍼전파의 발원지로 지목되면서 애꿎은 아파트 주민들도 소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답입니다. 네, 전염병 때문에 악수도 못하고 사람 많은데도 못 가는 총선 예비 후보들 어쩌고 있을까요? 코로나19 사태는 선거철 풍경도 바꿨습니다. 요즘은 거리에서 명함 나눠주는 대신 소독기를 메고 방역 돕는 게 1순위 선거운동이 됐습니다. 이때도 한 끗 차이로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데요. 강병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4년 전 총선 후보자들은 헬스장을 찾아 명함을 돌리는 등 최대한 많은 유권자와 만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소독기를 메고 거리로 나서는 게 최고의 선거운동이 됐습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종로거리와 상가 건물을 소독하며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눕니다. 나경원 통합당 의원도 지하철역 소독을 하며 시민들을 만납니다. 당 차원에서 대면 선거운동을 중단한 민주당에서도 방역 선거운동이 인기입니다. 이용선 전 대통령 시민사회수석은 시내버스 방역에 참여했습니다. 당 방침에 따라 점퍼와 어깨끈은 벗었지만 방역작업을 하며 얼굴을 알립니다. 명관리 잘 하시고요. 차기차기 생활하세요.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주민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손소독제를 직접 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트렌드가 된 방역선거운동은 한 끗 차이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손소독제를 이렇게 통째로 주게 되면 기부 행위가 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소독제를 뿌려서 주게 되면 소독제가 곧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기부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인데요. 마스크의 경우에도 제공한 뒤 돌려받으면 괜찮지만 무료로 배포할 경우 선거법 위반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19 사망자가 많은 국가, 이란이죠. 이란 부통령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내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기뻐하는 한 이란 남성이 방송 인터뷰를 하다가 끌려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뉴스처럼 생방송이라서 이 장면이 고스란히 공개됐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병원 앞에 모인 취재진들에게 소감을 밝힙니다. Thank you, 34 people, Georgia. 코로나19 음성 판정이라며 기뻐한 겁니다. This hospital is perfect. 하지만 곧이어 방역복 차림에 병원 관계자에게 끌려가고 맙니다. 마침 생방송 중이라 이 모습은 조지아 전역에 그대로 중계됐습니다. 중동 지역에선 특히 이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인접국 조지아는 첫 확진자도 이란 입국자라 더욱 조심하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란 내각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신 땀을 흘리며 기침하던 이란 보건부 차관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로하니 대통령과 회의에 참석했던 부통령도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사망자도 중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영국 BBC 방송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내 사망자는 210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확진자들이 격리돼 있는 이란 남부의 한 병원에선 화재까지 발생했는데
바이러스 때문이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의 위험도를 최고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전국 시민들의 정성과 온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에겐 응원의 손편지가 쏟아지고 있고요. 또 소액 기부자들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격려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쓴 손편지입니다. 열어보니 코로나19와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의료진을 걱정하는 글귀가 가득합니다. 전국의 시민들이 대구시 의사회에 보내준 손편지입니다. 의료진들에겐 그보다 든든한 응원이 없습니다. 300만을 보낼 테니까 수고하시는 대구시 의사선생님들 꼭 빵을 사서 다 나눠드리라고. 사연들 보고는 아주 그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대구 경북 돕기에 써달라며 시민들이 보낸 후원금 송금자란에는 코로나 부셔, 작지만 힘내 같은 격려 메시지가 빼곡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된 여행 경비를 기부한 시민도 있습니다. 제가 뭐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조금이나마 돈을 드리면 그걸로 그분들이 좀 더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온라인에서 만난 얼굴도 모르는 시민들이 후원 계좌를 공유하며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으기도 합니다. 저 하나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자발적으로 모금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대구 스타디움 주차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보낸 후원 물품 상자가 가득합니다. 마스크와 손 세정제부터 과일과 식품 포장에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메시지가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 병원, 그다음에 치약개천, 뭐 사회복지 시설 이런 데로 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작은 마음이 모여 감염병에 맞설 용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코로나19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전국에서 800명 넘는 확진자가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3,150명이 됐습니다. 사망자도 1명 늘어 17명이 됐고 상태가 위중한 환자는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신천지교회 신도 17만 명에 대한 증상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가운데 증상이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1.9%로 모두 3,300여 명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은 다음 달 9일로 예정한 800개 학교 개학을 23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방학을 줄이고 학사 일정을 미뤄 법정 수업 일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전국에 마스크 448만 개를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을 하루 앞둔 오늘 날이 봄처럼 포근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출을 자제하는 대신 자주 환기를 시키면서 봄 공기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3일절인 내일도 오늘처럼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다만 낮부터 흐려지면서 밤 사이에는 중부와 경북 곳곳에 비가 오겠고 서울 등 내륙 곳곳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짙은 안개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충청과 전북, 경북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무척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또 수도권과 충남은 내일 오전에 미세먼지가 일시적으로 나빠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3도, 강릉 4도, 대구 3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3도, 대전 14도, 광주는 15도까지 올라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주 중반부터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고요. 수요일에는 눈비 소식도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면서 패러디 사자성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대의멸친, 대의 앞에서 친족도 멸한다는 뜻이지만 역병에 친지까지 모른 채 하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견리망의,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히면 의리도 잃는다는 뜻이지만 한자를 바꿔서
불량 마스크로 폭리를 취하자는 견리망역으로 바뀝니다. 이뿐일까요? 근거를 알 수도 없는 괴담도 점점 늘어만 갑니다. 그런데요, 이 와중에도 위로와 희망을 건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떡과 과자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밀려드는 환자들 돌보느라 병원 안 장례식장에서 쪽잠을 청하기 일쑤입니다. 마스크와 고글에 장시간 눌려서 얼굴 곳곳은 붉은 상처가 났지만 미소만큼은 나이팅게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나이팅게일 선서 마지막 구절이죠. 제대로 대처도 못하면서 허둥대는 사람들 따로, 소명의식 하나로 죽음의 공포 앞에서 희생하는 사람들 따로, 이런 현실이 안타깝지만 억지스러운 괴담의 자리를 이런 미담이 채우고 있다는 사실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입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